유튜버의 바른 행동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유튜브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TV는 없어지고 유튜브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직업을 유튜버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승님, 과연 유튜브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바른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서도 스승님께 지혜 법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컴퓨터가 처음 나오면서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이 컴퓨터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능률이 오르고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라는 걸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런 그 소위 말하면 그 컴퓨터 그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 시대에 살고 있고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일처리도 빠르게 하고 모든 면에 득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버가 또 발달하면서 약 10년 전부터는 유튜버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이 유튜브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과거 10년 전부터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지금 극도로 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 미래를 내다본다면, 앞으로 21년 동안 이 유튜버 세상은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21년이 지나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버전, 새로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소위 말하면 그 AI 시대를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문화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은 또 전개가 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21년 동안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내 방송 채널로서 활용도 하고 또내 방송 채널로 사업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만 이제 2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버전이 바뀐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없어진다 이 말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조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는 홈페이지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웹 디자인을 배우고 너도 나도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홈페이지보다는 유튜브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더 홍보 효과도 있고 더 득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바로 21년이 지나면 그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바르게 운영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세상이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또 홍보물로도 쓰고 광고물로도 쓰고 또 나름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방송 매체로 쓰는데 잘 쓰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잘못 쓰면 업을 짓는 행위 되며 잘못 쓰면 결과는 나빠집니다. 왜 그러냐? 유튜버는 이 세상에 나를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의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마음껏 이 세상에 뿜어내는 겁니다. 뿜어내는데, 우리 국민에게 득되는 에너지를 뿜어내면 좋은 공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고, 별로 득되지 않는 그 기운으로 뿜어내면, 나쁜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 그 과보가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저처럼 여러분을 깨우는 법문을 해서 유튜브를 올려놓고 많은 사람이 깨우쳐서 득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은 공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싸움 것만 계속 찍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비리, 막 싸움질하는 거,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음탕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찍어서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음탕해지고 더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비리를 배우고 도둑질을 배워.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혼탁해져. 그럼 이 사람은 그 탁한 과보를 반드시 치른다 이 뜻입니다. 또 유튜브에 동물을 찍어요. 고양이, 뱀, 뭐 강아지 이런 걸 찍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었다면 다행인데 부정적 느낌을 많이 주었어. 예를 들어 탁한 기운, 사나운 기운, 아주 그 나쁜 탁한 기운을 전달하는 에너지로서 썼다. 여러분이 하나만 예를 드는 겁니다. 뱀이 나오는 그 뱀하고 고양이랑 뭐 싸우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찍어서 올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걸 봐요. 그리고 뱀을 계속 보면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 뱀 모습이 남아요. 그리고 고양이 모습이 남아. 그래가지고 그분 기운이 탁해져. 그러면 호기심을 일으켜서 보게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씨를 뿌렸냐면 탁한 에너지를 사회에 뿌려놓은 겁니다. 뱀, 고양이 그 탁한 에너지를 이 사회에 뿌려서 사람들 영혼 속에 나쁜 걸 각인시킨 것이다. 그리고 영화 한 부분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맨 살인하고 싸움질하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 뭐냐면 알죠? 그 깡패들이 알죠? 칼 쓰는 거 아주 험악한 거 이런 걸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악의 기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통쾌감을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살벌함을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악의 기운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 올린 사람 책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탁한 기운이 돌고 돌아서 올린 사람한테 책임을 묻게 되며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사회를 득되게 유튜브를 잘 썼다. 많은 사람을 돕는 쪽으로 썼다. 깨우침으로 썼다. 바르게 활용을 잘하면 그 공덕은 앞으로 무한히 쌓여서 복되게 다가오고 이 사회의 부정적 기운을 많이 이 참 그 탁한 기운, 부정적 에너지, 부정적 유튜브 이런 걸 이 사회에 많이 뿌려서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부정한 습관을 길러냈다. 나쁜 습을 배우게 했다. 이 과보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세대를 보면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찍어서 올려놓고 광고 효과를 누리려 하는데 유튜브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데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당장은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지 모르지만 결과 과보는 나쁘게 다가온다. 결과 과보는 몇 배로 안 좋게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느냐? 유튜브를 찍어서 돈벌이를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벌지는 몰라도 이 번 돈은 득득이 쓰이지 않고 가슴을 짓누르게 되고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나쁜 일이 생겨서 그 돈은 몇 배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찍어서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를 할 것이며 어떻게 득이 될 건지 그리고 이 사회에 좋은 씨를 뿌리는 건지 아니면 탁한 기운의 씨를 뿌리는 건지 악업의 기운을 만드는 것인지 나쁜 습을 가르쳐주는 것인지 이런 걸 잘 살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씨를 뿌리는 거라든가 사회를 멍들게 한다든가 탁하게 만드는 유튜브라면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돈벌이가 한 달에 1억이 되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득되게 하는 유튜브라면 여러분이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해도 됩니다.
지금 돈벌이가 안 될 뿐이지 그 공덕은 차후에 다가옵니다. 열심히 애쓰다 보면 많은 사람이 알아주게 되고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공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유튜브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러나 사회를 탁하게 하는 유튜브는 만들지 마라. 반드시 이런 이치를 알고 다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